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도 영신다육 화분 올려봅니다. 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영신다육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가는 구길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주시고 입금 안 하신 분들은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하실 수 있을 때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엄청 이쁘죠? 화분? 네. 엄청 기다렸던 화분들입니다. 네. 전에도 올렸는데요. 1번 가로가 9, 높이가 12.5, 6,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흰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다 한 가지 색이고요. 꽃무늬만 다릅니다. 전에는 색깔 있는 요 뒤에가 있었는데, 네, 걔들은 마감됐고요. 얘네들은 좀 있습니다. 재고가. 네. 주황색. 네, 꽃무늬 이쁘죠? 네. 센티미터를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센티미터. 네, 제가 센티미터를 항상 내보내니까, 네. 1번에 가로가 9, 높이가 12.5, 6,000원입니다. 다음 2번은 가지런히 이렇게 진열하기가 좋은 화분이죠. 사각 화분입니다. 정사각. 자, 2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5, 5,000원짜리입니다. 꽃무늬는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요. 네, 장미 모양으로 꽃 하나. 네, 그 다음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크롬. 네, 이렇게 정사각이죠. 네, 색깔은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가 파란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흰색. 네, 무늬도 거의, 네, 흰색에는 주황색이 들어갔고, 네, 빨간색에는 파란색이 들어갔고, 파란색에는 빨간색이 들어갔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해서 2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5, 5,000원짜리입니다. 네, 가성비 엄청 좋죠? 이 정도면 5,000원이면 네, 엄청 좋은 것입니다. 네, 크기가. 네, 자, 3번 갑니다. 3번도 엄청 이쁜 아이죠? 네, 꽃무늬가 장미꽃이 두 개씩 달려있는 화분입니다. 네, 3번 아주 이쁩니다. 3번도 가로가 8, 높이가 8.5, 5,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네. 뒷모양은 색깔이 다 똑같아요. 무늬만 다릅니다. 무늬만 주황색 있고, 흰색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다리 보이시죠? 이렇게 나란히, 쌍으로 세 개씩 딱 놓으면 엄청 이쁠 겁니다. 이렇게 세 개씩, 세 가지 색이니까요. 네, 3번. 가로가 8, 높이가 8.5, 5,000원입니다. 다음 4번 갑니다. 4번도 네, 멋지죠? 무늬가. 네. 자, 4번은 가로가 9, 높이가 14cm입니다. 7,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네,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쁘죠? 꽃무늬도, 꽃무늬 옆에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는 빨간 무늬가 들어가서 있어요. 그 다음에 흰색은 또 네, 주황색 무늬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4번은 가로가 9, 높이가 14, 7,000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네, 갑니다. 또 얘는 하나에 3,000원짜리인데 제가 4개에 만원으로 묶었어요. 네. 5번에는 가로가 7, 높이가 7, 4개에 만원짜리입니다. 얘는 한 개에 원래 3,000원을 팔아야 되는데 제가 4개에 만원으로 네, 묶었습니다. 네. 네, 뒤에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파란 색깔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씩 제가 묶어서 보내드려요. 색깔별로. 뭐 무늬는, 앞무늬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 두 개씩 해서 네 개 보내드립니다. 네 개. 5번은 가로가 7, 높이가 7, 네 개 만 원입니다. 다음 6번. 6번은, 네,
가로가 10, 높이가 11, 6,000원입니다. 네, 6번. 색깔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다음에 무늬는 좀씩 다릅니다. 좀씩 다른데, 네, 색깔만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색깔 있죠? 이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색깔 지정은 안 됩니다.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영신다육에서 화분이나 다육이 사시면은 영양제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3만 원 이상 사시면 영양제를 저희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한 병씩 네, 보내드립니다. 3만 원 이상 사시면 이 500리터짜리 영양제는 효소로 만들어져 있고요.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네. 이건 말려셈 물이 아닙니다.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인데 저희가 설명서를 붙여서 사용 설명서를 붙여서 서비스로 나갑니다. 네. 6번. 가로가 10, 높이가 11, 6,000원입니다. 다음 7번. 7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9.5, 6,000원입니다. 사각이고요. 네, 밑에는 넓고 더 넓고 위에가 좀더 좁으면서 네, 9.5cm예요. 높이도 9.5입니다. 네, 딱 좋습니다. 6,000원인데 가성비는 죽입니다. 색깔은 이 색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색깔. 이뻐요. 색깔도 괜찮네요. 그다음에 또 이런 색깔. 네. 옆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무늬가 여기까지 있어요. 네. 아주 예쁩니다. 자, 7번에는 6,000원입니다. 다음 8번 농화분입니다. 이 좁은 화분은 가로가 13이고, 이 넓은 화분은 가로가 15예요. 네, 높이는 29cm입니다. 제가 전에 3만원짜린데 2만원에 판매합니다. 이거는 4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것 2개, 이것 2개 이렇게 총 재고가 4개 있습니다. 8번에 2만원씩입니다. 이렇게 높은 화분, 원하신 분들은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네, 2만원. 다음 9번. 9번은 가로가 15.5, 높이가 19, 2만원짜리입니다. 얘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제 화분은 이건 참 제가 보기엔 멋지네요. 네, 이렇게 2만원씩. 등치도 있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9번에 가로가 15.5, 높이가 19, 2만원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자, 10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4만원입니다. 원무늬로 되어 있고요. 엄청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티지아나 미인종류, 네, 뭐 이런 종류 심으면 아주 멋집니다. 저희 네, 이렇게 세트로 3개. 위에도 쑥색도 있고요. 네. 자, 10번에 가로가 10, 높이가 14만원입니다. 다음 11번은요, 가로가 18, 높이가 13, 2만원짜리입니다. 네, 2만원짜리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해. 네. 자, 이 쑥색도 있고요. 이렇게 빨간빛 나는 것도 있고, 흰색도 두 가지. 이렇게 쑥땡, 노란색 있습니다. 저 파란색, 저 짙은 파란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11번 2만원입니다. 다음 12번은 가로가 14, 높이가 19, 네, 2만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색깔은 하얀색하고 쑥색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크고, 네,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얘는 아주 크고, 예, 창시모도 괜찮을 것 같고, 14cm라 되니까, 네. 목대 있는 애들, 비치우리 되나? 네. 에오니움 종류 딱 심기 좋습니다. 네. 12번, 2만원입니다. 다음, 13번. 가로가 14, 높이가 11, 12,000원입니다. 네. 이거는 세 가지 색이 있고요. 이렇게. 쑥색. 생김새는 창 종류 심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네, 제가 몇번 방송에 나가서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동색, 검정색, 네, 검정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파란색은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13번 12,000원입니다. 다음 14번 가로가 12, 높이가 14만원입니다. 얘는 다섯 개밖에 재고 안 남았습니다. 파란색 하나, 네,
그 다음에 검정색 4개, 이렇게 5개, 총 5개 나왔습니다. 네. 자, 14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14, 만원입니다. 다음 15번은 3개 남았네요. 가로가 11, 높이가 13, 만원입니다. 파란색이 있고요. 네, 이렇게 아주 이쁜데요. 만원짜리 치고 가성비도 괜찮고 아주 죽입니다. 네, 뒤에는 똑같고요. 네, 15번에 만원 3개 남았습니다. 다음 16번 가로가 16, 높이가 아니 세로가 11, 높이가 10.5, 12,000원짜리입니다. 네, 이 노란색, 흰색, 그 다음에 흰색. 밑에는 이렇게 짱짱하니 받침대가 돼 있어요. 네, 공기도 통하게끔 좀 넣고요. 네, 자, 흰색, 쑥쇠. 네, 그렇게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 자, 16번에 12,000원입니다. 다음 17번 갑니다. 17번은 가로가 16, 높이가 18, 네, 2만원짜리입니다. 네, 또아리 틀었어요. 쑥색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톤에, 네, 고급스럽게 분홍색 톤 있고, 노란색 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는,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 밥그릇 같습니다.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자, 멋있죠? 이렇게. 자, 17번에 2만원입니다. 다음 18번은 가로가 15, 높이가 14,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멋져요, 얘도. 네. 얘도 임금님 수라상. 네. 궁중 팬 같이 생겼죠? 아주 멋지게.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15번에 15,000원입니다. 아니, 1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8번에 15,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19번입니다. 네, 19번 가로가 10, 높이가 8.3, 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런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 국내 분입니다. 얘는 튼튼합니다. 네, 아주 튼튼하게 5,000원짜리입니다. 네, 가로가 10, 높이가 8.3, 5,000원짜리입니다. 네, 다음 20번 정사가 국내 분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9cm, 4,000원짜리입니다. 정사각이고요. 조금 더 높은 직사각형. 네, 이렇게. 위에는 정사각. 네.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요렇게. 세 가지. 색깔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20번에 가로가 7, 높이가 9, 4,000원입니다. 다음 21번 다 똑같은 톤이에요. 가로가 14, 높이가 14.5, 18,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좀 크죠? 네. 창 심으면 엄청 멋지고, 근데 얘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무거운 거 싫어하신 분들은, 네, 이거는 싫어할 겁니다. 근데 무게감 조금, 태풍 불고 그럴 때는 날아가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무겁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21번, 18,000원. 그 다음에 22번, 좀더 작은 사이즈. 가로가 10, 높이가 11, 8,000원짜리입니다. 네. 자, 이것도 이렇게, 네, 정사각입니다. 정사각. 네. 진열하기 아주 좋은 정사각. 전에 정사각이 인기가 엄청 좋았는데 요즘은 또 동그란 거를 많이 찾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22번은 8,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